오늘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경철 작가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는 그래도 변두리라서 요즘 뭐 심었는데 애들이 흔히 하는 쌀나무가 많이 크고 있네요. 벼가 크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작업실이 이 뭐야 이렇게 3층짜리 이 어두운 건물 같으네요. 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나 보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작업실 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그냥 조금 정리는 했죠. 아니, 정리가 아니라 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지. 예,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맛이네. 아니, 예를 들면 이거 이런 거 뭐예요? 네. 이거 뭐 저 라디오 뭐 뒤에 아니, 있는 컴퓨터. 아, 메인보드하고 메인보드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나 이거 처음 보네. 이게 뉴욕 공대를 제가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조립하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작업을 한 건데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그렇죠. 본 적이 없어. 예, 뉴욕에서 그 소속 갤러리에서는 이제 저걸 가지고 그 소속 작가로 그리했으니까 거기에서 거의 작품 한 것은 소진이 됐고 지금 한국에서 하는 걸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아직 한국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 하드웨어. 하드웨어. 예. 그를 작업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 청자나 이제 조선 백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재현을 하면서 이제 그때의 우수한 기술을 재현하는 것을 이제 인간 문화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대성으로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진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 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체라면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대부분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링들은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루면서 컴퓨터를 이제 유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컴퓨터 자체에서 나오는 하드웨어의 생김새, 그것을 미술가적 시각으로 하나의 오브제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 선생님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많이 댔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나온 백남준 선생님을 이제 평소에 존경했기 때문에 제가 뉴욕 공대도 간 건데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그 한계는 고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가면 고장 나죠. 그렇죠. 고장 나고 이제 긴 노이즈 나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만일 이렇게 많이 다루셨다면은 하드웨어도 좀 다루는 면에 예술품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이죠. 과학을 통해서 유명해진 그 인물들을 좀 난 넣어봤다 이거죠. 그렇죠. 형상화하고 다음에 우리 실생활에서 컴퓨터에 그 좀 두려움을 갖는 이제 그 실버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컴퓨터에 대한 부담, 시대적 표정을 반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작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예 실버 세대네. 그렇죠. 실버 세대고 이제 저건 이제 컴퓨터나 이제 과학을 통해서 유명해진 아인슈타인. 네, 눈이 밝은데 뭐 벌써. 눈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예. 저 위에는 또. 예, 저분도 이제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컴맹이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갖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그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산물을 미술에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만일 그렸을 때 만일 뭐 100년, 200년, 300년 후에도 그 물체 그 미술적 재료만 가지고도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시대적 반영, 그러니까 동시대적 그 소재를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저기도 이제 살바드로 달리 같은 경우에도 그
천재성 이것은 사실 컴퓨터는 지금 뭐 알파고에서 입증이 됐습니다만은 60전 59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패는 이제 이세돌 9단한테 이제 당한 건데 지금 사실 이세돌 9단이 또 한다고 해도 컴퓨터를 이길 수는 없어요. 쉽지 않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우수성과 다음에 컴퓨터의 시대적 한 획을 긋는 그러한 과학 기술을 한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다 한번 작품에 담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한 50점이 지금 동시에 시작 그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완성이 되면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뭐 특히 이제 그 컴퓨터 우리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와 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첨단적인 IT 이걸 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네, 그러한 지금 그 전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작업한 거예요? 책이에요. 그럼 책을 이거 붙인 거예요? 네. 책을 붙이고 이제 이걸 이제 염색을 하는데 이 염색이 얇게 이제 색을 만들어 가지고 한 15번 정도 겹쳐서 할 때 무게감이 좀 생기죠. 오래된 책인데 책이에요. 꼭 액자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얼른 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그 극사실에 가까운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네. 이런 그린 거죠. 아 그냥 쉽게 갖다 프린터지 그래. 그런데 프린터를 하면은 좀 뭐랄까 선명도가 네. 그 이제 프린터를 하면은 카메라로 찍어서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는 원 포커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앞에가 휘어지면서 이게 두께가 있잖아요. 앞에 것이 초점 잡으면 뒤에는 흐릿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초점 잡으면 앞에가 흐릿하고. 그래서 카메라가 그 재현하는 한계는 인간의 눈을 아직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 눈만큼은 예.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형태를 잡아서 오히려 그리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래서 악보는 대부분 이제 직접 붓으로 이들이 그리죠. 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그 실크 스크린 한 경우도 있어요. 글 같은 예. 이 악보는 다 그린다. 그렇죠. 이런 작은 거는 굳이 이거 그릴 수 있나? 그러면 아, 깨알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려? 근데 이제 나이에 이제 노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자신이 좀 떨어져요. 이거 작은 거는 어떻게 그리고? 어우, 이건 뭐 무슨 펜 갖고 작은 펜 갖고도 네. 그려야 되네. 아, 우리 답답해서 못 그려, 답답해서. 아, 이거 좌우지간 뭐 저 작업도 이건 그래도 뭐 이렇게 아주 정하지 않은데. 이 주로 이제 보면 우리 설 작가 보면 이게 악보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주로 악보와 이 작업을 하는 큰 의미는 뭐 있어요? 사실 이제 악보. 악보. 옛날 애인이었나 무슨 저 음악한 사람이었나? 아니요 악보 그 이제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뭐 그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이제 클래식 그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음악 연주장에 악보를 소재로 하면, 그러니까 음악 악보 하나를 놓고, 가령 예를 들어서 베토벤, 도이치남바, 예를 들어서 사륙구가 베토벤의 이제 트리오다.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같이 협연하는데 그 악보를 가지고 저는 표현을 하고,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다음에 거기서는 그 악보를 보고 이제 연주하고. 하는 걸 콜라보를 직접 했어요. 아, 네. 연주자와 네. 여기에 있는 악보에 악보로 하고 그 악보에 있는 거를 직접 그림으로. 연주자가 했다. 네. 그게 이제 그때 나왔던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하고 슈베르트 작하고 다음에 베토벤하고 이제 두 점을 가지고 이제 6개월간 그쪽에서는 연습하고 저는 자주 만나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표현하는 거로지 그 자리에서 뭐 퍼포먼스 하는 건 아니고 네 퍼포먼스는 안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 그림을 계속 영상으로 이제 돌리고 앞에다가 실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전시를 한 거죠. 그걸 했던 아니, 장소가 그러면 그 연주단 그 연주장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그렇죠. 그 뒤에는 영상으로 비치고. 아, 영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무대죠. 무대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클로즈업했다 놓았다. 다음에 그 그림에 나오는
오브제 그려진 물체를 하나하나 이제 띄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이따 내가 앉아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 있었구나. 이제 이 작품이 그때 베토벤 나온 건 이쪽에 있어요. 작품. 같은 거지만 다 이게 음악하고 같이 연결돼. 네. 이건 뭐 저 행복이 가득한 집인가 그 잡지. 네. 네. 거기 표지로 나왔던 그림이죠. 근데 사실 미완성된 상태에서 표지로 나갔는데 지금 이제 조금 감이 좀 올 때 조금씩 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흑사실로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 난 너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변화가 없이 그냥 같은 것만 그리는데 그냥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뭐 접혔던 뭐가 있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약간 동적인 그 책은 지금 뭐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 뭐 아날로그 세대고 그다음에 디지털 세대의 어떤 구분법이 이제는 이제 이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네. 다 네 이북 있잖아요. 우리도 잡지 이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서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얘기해서 옛날 책이잖아요. 근데 예. 그 책을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좀 동적인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하지만 책이 다 없어지는 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죠. 우리 저 LP판 다시 듣듯이. 네. 예.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음악 들을 때도 이제 그 진공관 을 이용한 음악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거기 못 빠져나오잖아요. 진공관으로만 하죠. 그렇죠. 그 리얼리티는 사실 옆에서 생음악 듣듯이 라이브 콘서트를 듣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음은 사실 일렉트릭 사운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진공관에 의한 가장 가까운 리얼리티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예술은 리얼리티를 위해서 하지만 리얼리티에서 벗어나는 과장은 예술이라기보다는 너무 호소력은 있는지 몰라도 이미 리얼리티라는 데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감동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놀래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요새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 내용은 별로 없는데 옆에 막 사운드로 갑자기 막 이렇게 깜짝 놀래고 겁주는 수준까지 가서 사람 놀래키는 것은 그건 감동이 아니죠. 잔잔하게 하면서 그렇죠 내용적으로 소리 없이 감정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콘텐츠 자체가 콘텐츠 자체가 감동해야 되는데 사실 요새 문화가 사실은 충분히 익지 않았는데 터트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럼 우리 설 작가님 컴퓨터 이제 하드 디스크 이거 어디 저 고물상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겠네. 예, 지금 협조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걸 재생시키는 네. 리맨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걸 제가 부탁을 해서 전부 수집해 가지고 저한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님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리사이클 하는데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직 이제 작업 중이고 아직 미완성 상태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부품들이에요. 참 우리 아이디어 좋았어요. 어떤 뭐 현실하고 맞는 얘기. 반 공돌이죠. 네. 제가 저 컴퓨터를 한 200대 정도 지금 분해를 해봤어요. 저는 이게 이제 공학도들이 볼 때는 하나의 기능으로잖아요, 펑션으로. 그렇지, 기능이지. 저는 이제 이게 예술로 볼 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보고, 다음에 검은색, 다음에 이 형태의 어떤 그 기계적인 어떤 도형적인 그 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미술적 시각으로 다시 이걸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미술적으로 시각으로. 그러면 설 작가는 공학도이면서 그럼 그림은 언제 한 거예요? 아, 저는 원래 그 학부에서는 회화과를 나왔죠. 그리고 그 대학원을 공학과. 대학원을 이제 뉴욕 공대를 간 것은. 근데 공대 왜 갔어요? 백남준 선생님 만나러 갔죠. 그 당시 계셨어요? 계셨죠. 두 번 만났죠. 그게 몇 년도인데? 그게 96년도요. 96년도에는 그분이 계셨다? 네, 계셨죠. 아, 그건 뭐 잘했네. 한 번은 아주 건강하셨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한 2년 후에 만났는데 그때는 이미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셨어요. 그래도 타이밍이 그래도
잘 스승을 잘 만나셨네. 네. 우회가 차이나타운인데 그때가 제가 이제 소호의 플레이아즈 갤러리에 이제 소속돼 있을 텐데 그때 뉴욕 공대를 다니고 3층에 이제 다케시라는 일본 작가가 있었는데 같은 소속이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위층이 백남준이다. 그래서 그분 작업실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근데 이제 다케시의 작가의 부인은 영국 여자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백남준 선생을 이제 식사 초대를 하자 그랬는데 백남준 선생이 안 계셨어요. 우리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할 때 이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인사드렸더니 작업실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뭐 아주 그냥 뭐 제대로 뭐 아주 살아생전에 그 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뭐 앉아서 할 얘기지만 그림의 그 그분은 공학도는 아니잖아요. 공학도는 아니죠. 그분 원래 음악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퍼포먼스. 예, 음악을 원래 했던 분인 그런 거 이게 접목하는 방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셨겠네. 그럼 그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작업실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작품을 뭐 다 있는 대로 갤러리에서 이렇게 다 가져가서 작품이 남아 있는 게 없겠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건 행복한 고민이네. 따라서 해보면 이거 진짜 열받을다 그럴 텐데. 근데 그 장단점이 있잖아요. 설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대학에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이제 공대를 갔고 그래서 이제 백남준 선생님을 만났고 그럼 백남준 선생님의 미술 세계에 관해서 아까 조금 얘기하다가 내가 앉아서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분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브제를 해서 작업을 했다면 그다음 우리 설 작가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 시대와 맞는 IT 산업의 어떤 현실에 맞는다기보다 현실과 가까운 그런 시사성 있는 어떤 작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은지나 모르겠네. 글쎄요. 사실 그 제가 아는 한 작가도 이제 공대 교수인데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움직이는 그게 기계를 공학적으로 해서 네, 움직이는 하는데 네, 네. 자기가 전시를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한다고 해서 미술 작품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역할까지 포함해서 이제 펑션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이도 아름다운 것이 될 때 미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움직임이 있을 때는 뭔가 공학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아름다움을 주고 미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작가 나름의 의견이겠지만 지금 백남준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은 현대 사물을 잘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펑션 소위 얘기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쪽에 이제 프로그램이 만일의 경우 이제 고장 나거나 다음에 진부하거나 다음에 그것을 그 기능을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TV도 소모품, 컴퓨터도 소모품, 자동차도 소모품인데 이 소모품적인 기능의 한계가 왔을 때는 훗날 꼭 뭐 현대 미술의 특징이 뭐 영원성보다는 이제 일회성 내지는 한 번만 보여주고 소멸돼도 되는 어떤 퍼포먼스나 해프닝 이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작품을 나중에도 소유하고 또 그걸 계속 보유하면서 후인들한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역할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도 미술 제작자들의 어느 날을 애추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잊고 말고 다음에 기록으로만 남겨가지고 그것이 있었다 라고 하다 보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프라인 상에서 볼 때하고 온라인 상에서 볼 때 이제 사실 뭐 리얼리티가 다른 것처럼 좀 뭔가 좀 1%라도 좀 찝찝한 이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고 공과대학을 진학해서 이제 느꼈고 배웠다고 하는 것은 재료적 차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해야 되겠다. 선배들이 유화를 했다고 나도 유화하고 또 후배들이 또 유화하는 걸 또 영향을 주고 또 수채화를 했다고 또 수채화하고 이러한 그 품목 정해진 데서만의 자기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미술 재료의 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재료 개발이라는 것이나 자기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옷을 정확하게 입는 데 있어서 첫 단추와도 같다. 요즘 저 퍼포먼스 설치하는 저 최정화 작가 생각이 얼른 나네요. 네. 그 플라스틱 그렇죠. 그릇. 네. 뭐 이제 대단히 파퓰러한. 네. 그 우리 뭐 그냥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또 버려진 또 이런 뭐 저 플라스틱 병도 있고 뭐 안 쓴 것도 있고 네.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뭐 다양하게 쌓아서 재밌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발견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뭐 그거 다 누구든지 다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설 작가가 여기 하드디스크 버려지는 거 뭐 어차피 폐기 처분되는 거 뭐 그런 데서 현 시대와 IT 산업을 이렇게 현 시대가 주도하는 게 IT 산업 시대니까 네. 시사성이 강한 그런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 시대의 의미 있는 그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뭐야 큰 붓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 작가가 표현하는 작업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와 추종자들이 또 후배들이 같이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요와 뭐 똑같진 않더라도 뭐 유사하게 뭐 시대의 어떤 그 IT 우리 산업과 뭐 IT 산업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과 연결된 걸로 하면 같은 어떤 유파라고 할까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어떤 정착이 돼서 뭐 하나의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또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직의 시작 단계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뭐 조심스럽게 보여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오늘의 대화가 정말 가치 있을 거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사실 컴퓨터판에 이제 메인보드에 맹인을 그렸었어요. 맹인. 예. 이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그분은 이제 뉴욕에 이제 브롱스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맹인 치고는 그 상당히 좀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공원에 앉아서 스케치를 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맹인이지만 뭔가 느낌을 가지고 너 뭐하냐. 감각이. 그렇죠. 감각이 있더라고요. 네. 너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해. 이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실 스케치하고 싶은데 선생님 좀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햄버거 하나 사주면 내가 허용하겠다. 아, 대단히 현실적이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자기를 사진 찍거나 자기를 스케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치 분장을 하고 나온 사람처럼 아주 영속한 저분이 참 진짜 맹인 흉내를 낼 뿐이지 맹인이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눈 뜨고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면 안 보인다는데 뭐. 그래 안 보인다는데. 근데 제가 그럼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서는 햄버거 그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좀 스케치해도 되냐 그랬더니 10분만 허용하겠다. 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햄버거 가격에 이제 가격을 보고 자기는 10분 정도만 허용하겠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뭐 카메라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스케치북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 메인보드에다가 이제 그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작품 제목을 컴맹이라고 했습니다. 컴맹. 컴맹. 그러자 이제 그것을
뉴욕에 있을 때는 사실 그 이제 소속 갤러리도 이제 플레이어즈 갤러리라는 데 있었는데 사실 전시할 때마다 내놓을 때마다 다 그때 팔렸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뭐 그림값도 비싸지도 않았고 막 다 팔렸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뉴욕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다음에 이제 부산의 학교로 와서 이제 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학과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이 이제 뭐 강의 이외에는 뭐 맨 그림만 그렸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강남에 한 갤러리에서 뭐 초대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점을 이 컴퓨터 작품에다 것을 내고 컴맹을 내고 하나는 이제 보통 그림을 이제 제가 보통 때 많이 그리던 이제 책을 그린 걸 냈어요. 그랬더니 책 그린 건 바로 팔리고 컴퓨터판에다 그린 건 안 팔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갤러리 관장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폐품을 누가 사냐. 응? 그러니까 정크를.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실망도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에서 어디에 낸다는 거, 이런 그림을 낸다는 것이, 야, 잘못하면은 작품이 쓰레기 취급받을 수도 있다. 응? 그래서 정크니까, 이제 이런 폐품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이론 정립한 걸로 봐서는 이게 대단히 저한테는 의미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데 이게 사회가 이런가 또 일반 그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가 이런 실현 없이 또 뭐 큰 성과 없겠지만 이건 계속 내놓기가 사실 좀 망설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언제 뭐 좋다고 하는 거 다 듣고 작품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예술가가 아니죠. 그렇지. 예, 그래서 다행히도 꾸준히 했는데 한 3년 전에 또 인사동에서 히말라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인사동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후원을 해가지고 다섯 명이 후원을 받았어요. 한 350만 원씩 1인당 받아가지고 한 2천만 원을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히말라야 10일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제법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들이더라고요. 같이 간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카메라로 막 그 히말라야 그 아주 그 유명한 풍경들을 찍고 그래서 이제 전부 그림을 이제 나중에 그려서 6개월 후에 이제 전시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림들을 그렸는데 저도 이제 뭐 히말라야가 워낙 이제 장대한 산이니까 이제 그걸 그려서 내면은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그리다가 풍경을 그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우리는 과연 히말라야를 사진으로 찍어도 될 일을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히말라야 전경이 나와 있는 사진을 하나 사왔었거든요. 그걸 두고서는 저걸 재현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컴퓨터판에다가 그걸 그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풍경을 그린 게 아니라 인물을 그렸어요. 이제 그 인물은 이제 셀파였죠. 셀파. 예, 이제 짐꾼인데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는데 그 셀파의 제 짐을 담당했던 그 셀파는 노인이었었는데 62세였고 저하고 이제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한 2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잘 보이지도 않는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땀을 훔치면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안경에 비친 히말라야의 백년설이 오히려 저는 더 문화적으로 그들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분들은 IT가 뭔지 컴퓨터가 뭔지 알파고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그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했던 직업 그대로 짐꾼이 돼서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또 그분들의 행복지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그 히말라야 속에서 네팔 그중에서도 이제 카투만두 도시에 사는 분인데 그 카투만두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다음에 우리 IT 강국의
그래서 느끼는 것은 이제 그 충돌하는 지점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이 땀방울이 맺혀 있는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그리고 거기에 안경, 히말라야 산이 비치는 그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이제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 작품 이제 단체전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같이 전시를 하는데 첫날 오픈하기도 전에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좀 글로 써서 좀 달라. 네,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을 이제 에세이로 써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진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한 10%만 좀 깎아서 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칠 그런 얘기 없이 전액 현찰로 사겠다. 뭐 그때 당시에 뭐 12호 정도 그림 크기였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그림값을 받은 것보다도 자신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계시는 한 좀 더 더 뭐 누가 뭐 안 산다고 그래서 뭐 안 그리고 할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의 달리고 싶은 사람한테 뒤에서 가속 페달을 좀 일본말로 후까시 해주는 이러한 분들의 힘이 잔잔하게 우리 그 고독한 자기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거 거기서 느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작가 활동을 하는 후배가 왔었고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워싱턴 주에 시애틀에서 사는 이제 미스터 콕스라는 사람은 직접 이 작업실에 왔었어요. 그 작품을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난 당신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 이제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기원해주는 그러한 분들의 힘이 결국은 지금 뭐 계속 조금 더 의욕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주 뭐 말씀을 잘해주셔서 일목요연하게 걸림돌 없이 듣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방송이 네. 또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작업실에서 네. 그 이제 컴퓨터에 넣어도 되고 뭐 휴대폰에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리 키워놓고 뭐 그림도 이제 가끔 필요하면 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설 작가다. 그럼 설 작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 세계가 어떤 건가? 일부러 뭐 책 읽으려면 뭐 찾아 읽어야 되고 뭐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듣다가 어떤 그림이지? 그 뭐 핫판에다 뭐 그림 그렸어? 이제 그때 이제 작가들도 보는 거고 그러면 자기 이제 작업하다가 뭐 그렇게도 많이 주변에 가다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은 거는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하드디스크의 그 현 시대와 맞는 그 애환도 있고 뭐 어떤 앞으로 나가는 어떤 미래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이런 건데 앞으로 작업을 병행을 이렇게 하실 체크하고 병행하실 건가 아니면 이쪽으로 주로 많이 하실 건가 모르겠네. 저는 사실 지금 컴퓨터판에 그리는 것과 다음에 사실 컴퓨터 메인보드만을 상대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 위성 안테나에다가 그린 것도 있고, 다음에 스피커에다 그린 것도 있고, 다음에 어떤 공학적인, 이게 뭐 공학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현대 시대를, 현대를 가리켜서 이제 과학이 증명되는 시대. 과학이 진취적으로 자기 몫을 더 스피드하게 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이라는 그 분야를 분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산물들에서 얻어지는 물체라면은 어떤 산물이든 간에 오브제화해서 거기에 이미지를 첨가하는 그런 작품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어떤 작가든지 간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초상을 했던 작가가 구상도 하고, 구상했던 작가가 뭐 예를 들어서 액션 페인팅도 하고, 다음에 영상으로도 하고, 이러한 그 변화와 몸부림은 저는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노력을 하는 작가들이 사실 안주하지 않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안주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흐르지 않겠다는 얘기고, 흐르지 않는 것은 뭐 이끼가 낀다, 또 썩는다. 이제 이러한 개념이 우리 예술가들을 항시 긴장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미지로 아마 정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컴퓨터판이다, 다음에 뭐 현대적 오브제다, 다음에 책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더 갈구할 것이고, 사실 체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본성을 얘기한다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미술을 맨 처음에 입문할 때 처음 이제 데뷔를 한 것은 이제 옛날에 초창기 중앙미술대전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1980년도니까 그때 이제 특선을 이제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졸업하는 해에 이제 특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 용기를 줬어요. 그때는 초상 작품이었었습니다. 특선 작품. 예. 그래서 악보에 이제 액션을 하는 이제 이러한 작품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만 알고 저만의 표현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그때 당시에 응모를 했는데, 그것을 수상작으로 해줬던 그때 당시 심사위원분들하고 평론가들의 그 작가의 구석구석까지 그 내다보는 그러한 이해력 있는 비평적 눈, 이것을 저는 그때 인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사했던 분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성함은 잘 모르지만 대단히 고마웠고 참 존경합니다. 추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한번 특선을 했으니 또 이제 뭐 대상을 받기 위해서 또 그걸 좀 더 크게 그때 당시에 150호를 내는 시대였는데, 60호짜리로 특선을 했으니까 150호짜리로 크게 해서 더 강하게 해서 다음 상을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전에 수상한 작가들이 또 대우를 받는 어떤 그런 연결성이라는 것이 공모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그때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읊어먹는다. 이러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신화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대학 막 갓 졸업한 사람이 뭐 화단에 대해서 또 이미지 자기 관리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젊은 기분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극사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입선을 했어요. 그 150호에다 한 거? 아니요. 그때는 이제 100호에다가. 100호에다. 예. 150호 할 만한 이제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100호에다 했는데, 이제 입선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인정하는 것은 초상이지만, 사람들이 사겠다, 예를 들어서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 작품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악도 종이에다가 그냥 맞습니다. 요즘도 여야 아주 옛날인데. 그렇죠. 그래서 또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도 좀 있었고, 좀 추상의 우연성보다는 탄탄한 어떤 이미지 관리를 이제 쭉, 어떤 작가는 어떻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구상에 매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상으로 계속 하면서 이제 각 공모전에서 이제 큰 상을 몇 번 받으니까, 이 화단은 어떤 식으로 계단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잘 모르던 상태였고, 또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갈구, 이것을 굉장히 좀 좋아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었는데도 바로 다시 유학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고, 다음에 매스컴만 통해서 보였던 어떤 새로운 미술, 비디오 아트, 백남준이라는 그 한국인 그 이름 석자를 기대하고 뉴욕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추상, 다음에 구상,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구상 공모전이 이제 모구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 거기에 처음 한번 응모해서 바로 대상을 수상하고 이제 회원이 됐었는데 그때도 공학적인 걸 그렸어요.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제 유화로 그리긴 했는데 사실 예, 사실이고 이제 공학적인 예, 이제 뭔 얘기인지 소재들을 알겠어요. 그렸어요. 소재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에는 시대의 산물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높고요. 다음에 시대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아까 최정아 작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시대 오늘날 정말 우리의 그릇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컨템포러리 이퀴프먼트 하면은 사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지구가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할 만큼 많은 그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그 싸구려 무슨 물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작품값도 싸구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시대에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최종화 작가는 보통 그 소재나 작품 재료 이걸 선택하는 데서 아주 탁월한 작가가 아니냐 오히려 다음에 우리는 지금도 철판으로 만든 차를 타고 다니지만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를 쓰지만 먼 훗날에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옛날 고조 뭐 우회 할아버지들은 철판으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녔대 얼마나 웃겨 라고 얘기할 날이 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플라스틱이 그때 당시에 21세기에는 플라스틱이라는 걸 썼대.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옛날 거고 그렇게 얘기하게 써면서 자기들은 하나의 코미디 소재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산물을 다룬다는 것.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 못하는 다음에 예술가들은 그런 걸 중시해야 되는 현실에 가까운 거를 그렇죠. 오히려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많죠. 그걸 찾아내는 건 예술가고 그렇죠. 그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건 아무나 찾는 게 아니니까 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오늘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점심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점심 먹기 위해서 끝나야 농담했고요. 오늘 인터뷰에서 고맙고요. 이게 요즘 방학이니까 네. 편안하게 쉬시면서 네. 이 좋은 데서 작업하면서 쉬시고 다음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